식물의 시간 6. 살아있는 식물계의 공룡, 은행나무.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폰 린네의 분류법 아시죠? 학창시절 열심히 외웠던 개, 문, 강, 목, 과, 속, 종입니다. 요즘은 개 앞에 여기 하나 더 붙습니다. 생물을 크게 3역으로 구분한 거죠. 각각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입니다. 린네는 학명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명법을 제안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명법은 속명 더하기 종명의 형태로 속명은 대문자, 종명은 소문자로 씁니다. 이탈릭체로 삐딱하게 쓰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명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진핵생물역,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속, 사람종입니다. 과에서부터 인간은 일과, 일속, 일종입니다. 과에서부터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상당히 외로운 종인 거죠. 멸종 위기에 처한 호랑이도 9종이나 있다고 하니까요. 난초나 국화의 경우는 다소 극단적이라 모두 2만 종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 속에도 여러 종이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였는지 모두 멸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물의 세계에 우리보다 훨씬 외로운 종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먼저 은행나무의 족보를 살펴볼까요? 식물계, 은행나무문, 은행나무강, 은행나무목, 은행나무과, 은행나무속, 은행나무입니다. 놀랍습니다. 무려 문 단위부터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문에 속하는 종은 은행나무 단 하나. 은행나무는 겉시식물에 속합니다. 겉시식물은 보통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를 말하는데 은행나무가 소나무의 친척이라니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은행잎의 진화한 과정을 더듬어 올라가면 이런 잎이 나온다고 합니다. 침엽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겉시식물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 은행식물문, 소철식물문, 마황식물문, 소나무식물문입니다. 각 과에 포함되는 종의 수가 옆에 있는 숫자입니다. 마황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긴 식물입니다. 마황은 전통적으로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최근 다이어트 한약재로 위험성 논란에 휩싸였던 바로 그 식물입니다. 마황문에는 웰위치아라고 아프리카 사막에서 사는 식물도 있습니다. 천년을 넘게 살고 잎이 최대 3m 가까이 자란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식물의 학명이 웰위치아 미라빌리스인데 뒤에 종명이 미라클, 기적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마황문은 겉시식물과 속시식물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마황식물도 106종밖에 안 되지만 은행식물문에 1 보이시죠? 그야말로 1문, 1강, 1목, 1과, 1속, 1종입니다. 사실상 족보상 문은 엄청 큰 단위로 인간이 속한 척삭동물문도 최소 6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꽃식물이라고 부르는 속시식물문은 무려 35만 종이라고 하네요. 사실 은행나무만 탓할 수도 없는 게 겉시식물은 모두 합쳐도 1000종이 간신히 넘으니 겉시식물 전체가 꽃식물에 완전히 밀린 형국인 거죠. 은행나무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억 년 전 고생대 말에 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중생대 때 번성하였으나 신생대 때 갑자기 멸종되고 단 한 종만 남은 거죠. 생물종의 보존 상태를 기록하는 세계적 기관으로 국제자연보전연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위험에 처한 생물 목록을 만드는데 이를 적색 목록, 레드리스트라고 합니다. 은행나무는 적색 목록의 멸종 위기종으로 이름을 올린 종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로수 등으로 흔히 볼 수 있는데 웬 멸종 위기종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생하는 자연산 은행나무가 없고 모두 인간이 번식시킨 나무뿐이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그 이전에는 야생에서는 완전히 멸종했다고 해서 멸종 위기종보다 윗단계인 야생 절멸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중국에서 소수의 자생 서식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멸종 위기종이 된 거죠. 하지만 여러모로 미심쩍은 정황이 있어 이것이 정말 자생종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은행나무 입장에서 절대 멸종해서는 안 될 생물은 무엇일까요? 아셨나요? 답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중생대 소행성 충돌에도 꿋꿋이 살아남은 은행나무가 신생대 때 대량 멸종된 것에는 매개동물이 사라진 영향이 컸으리라 추측됩니다.
은행나무에는 은행이라고 불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은 보통 이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리는 매개동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은행나무가 거시식물이라고 했죠? 사실 일반적인 거시식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거시식물의 대표격인 소나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나무도 솔방울이라는 열매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솔방울은 열매가 아닙니다. 씨를 보호하는 기관이죠. 소나무는 꽃가루도 바람에 의해 전파되고 씨앗에도 날개가 있어 바람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그 열매의 생김새 자체가 매개동물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속시식물의 열매처럼 씨 바깥을 과육이 싸고 있으니까요. 잘 알다시피 은행 열매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처럼 고약한 냄새의 열매를 먹는 동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고약한 냄새의 이유도 동물들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며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은행은 절대 먹어선 안 될 유독성 먹이였던 거죠. 지금도 대부분의 동물들은 은행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러한 은행을 먹고 이를 퍼뜨려주던 동물이 있었고 이 동물에게는 은행의 독성이 모종의 이유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요즘의 특정한 꽃과 벌의 관계처럼 둘이 단짝을 이루어 함께 진화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어쨌든 이러한 각본에 따르면 이 짝꿍 동물의 멸종이 은행나무에게는 소행성 충돌보다 더 큰 충격이었던 거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인 현재의 은행나무는 역설적으로 미친 생명력의 대명사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물론이고 줄기가 죽어도 다시 싹이 돋아나는 것은 기본, 게다가 열대와 한대만 아니라면 어디든 잘 자라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개동물이 사라졌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이마저 멸종하기 직전 천만 다행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매개동물이 생깁니다. 누굴까요?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 때문에 은행나무는 인류가 멸종하면 바로 멸종할 생물 1순위입니다. 아까 퀴즈의 답도 나왔죠? 생물 중에서는 참 특이하게 은행나무는 인간을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행나무의 생존력에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이야말로 버티기의 승리, 유아 독존이 아니라 유아 독종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하나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암수땅구루, 즉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는 암나무만 열릴 테니 가로수로 수나무만 심으면 가을에 심한 악취와 이를 치우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묘목은 전문가조차 성별 구분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구별하려면 나무가 15년 정도 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옮겨 심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마침내 2011년 산림청이 은행나무 성 감별 DNA 분석법을 개발해서 이제는 1년생 묘목 단계에서 암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얘들도 어느 정도 커야 가로수로 가능한 만큼 기존의 암나무 가로수가 완전히 대체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모두 23그루라고 합니다. 소나무와 느티나무와 함께 천연 기념물로는 가장 많이 지정되는 나무인 거죠. 그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용문사 은행나무로 10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마지막 왕자인 마이테자가 심었다는 전설과 의상대사가 꽂아놓은 지팡이가 나무로 되었다는 전설이 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설이 없어도 은행나무 자체가 이미 전설입니다. 은행나무는 공룡과 함께 살았고 몸집도 당시 가장 큰 공룡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입니다.